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15일 오전 8시 반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재판 중에서 확정된 게 하나 있습니다. 2016년 총선을 겨냥해가지고 국가예산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선거에 대한 노하우를 당시 여당에게 전달했다. 이것이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작년 연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고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돼 버렸습니다. 징역 2년 확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구속으로 재판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건에서 불구속 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2년이 있으므로.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 일면 머리기사가 대통령이 띄우는 총선용 공항입니다. 이미 김해 공항 확장이죠. 활주로를 하나 더 만드는 확장안이 확정되어 가지고 공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4월 재보선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이 가덕도, 금방, 그 창원, 통영 이 지역에서 선거가 이루어진다. 이것과 연관시켜서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을 재검토하라.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서는 아, 이 가덕도에 신공항 짓는 게 가능하게 되었구나 해가지고 선물 받았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경북 대구 지역에서 대구 신공항 만들어 달라. 대구 한복판에 있는 공항을 지금 옮기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그것도 허가해 주고 가덕도도 허가해 줘가지고 이게 큰 공항이 그 좁은 지역에 두 개가 생길 판이 되었습니다. 두 개가 몇십조 아니 몇백조가 날아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부산 대구 사이는 한 시간 거리입니다. 거기에 국제공항 그것도 허브공항 두 개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이 적자 보는 공항이 대부분입니다. 최근 5년간 누적 적자 공항을 보니까 무안, 전남 무안공항은 569억 원, 여수공항 593억, 4230억 적자입니다. 최근 5년. 광주공항 148억 원, 군산공항 130억 원, 포항공항은 481억 원, 최근 5년 적자. 청주 186억 원, 원주공항 129억 원, 양양공항 501억 원, 합쳐가지고, 아, 울산 566억 원, 이 누적 적자 합치면 3,534억 원입니다. 여기에다가, 가덕도 신공항을 만든다. 사업비만 약 10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대구 통합 신공항을 또 만든다. 대구 경북 군위 혹은 의성에 건설 예정인데 이것 또한 얼마나 들겠습니까? 자, 이것을 문제는 선거운동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게 뻔하다는 사실이죠. 선거운동 차원에서. 또 여당은 연초부터 전국을 돌면서 예산 투어를 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상반기에 아마 지출을 정부, 지방정부 지출을 많이 하겠다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4월 재보선 선거 그리고 내년 4월 총선에 맞춰진 행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대통령의 경우에는 선거에 중립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게 형사 문제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형사 문제.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죠.
여론조사 해주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선거운동 노하우를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당 의원에게 전해준 걸 가지고 징역 2년을 선고를 했으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일종의 선거운동용 선심사업은 그 들어가는 경비가 10조, 보통 10조 단위입니다. 10조 단위. 10조 단위면은 나중에 이게 문제, 퇴임 후에, 물론 재임 기간에는 외환의죄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형사소추 대상은 아닙니다. 그럼 재임 기간 중에는 저 공소시효가 중단되니까 물러난 다음에는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론조사 그 경비 아마 많아봤자 몇 억 됐을 거예요. 이것은 몇십조 단위다. 그럼 징역 200년 때립니까? 물론 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런데 왜 이렇게 벌써 문재인 정권이 초조감을 가지면서 선거, 사실상 국가 예산을 쓰는 선거운동에 올인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도 짐작하겠지만은 정권을 잃으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 소속 공직자 중에는 정권을 잃으면 우리는 다 감옥 간다 하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의 요인들에게, 정부 요인들에게 이 정권이 하고 있는 고 일종의 보복 수사, 보복 재판이 고는 그대로 자신들한테 적용될 것이다. 칼자루를 잡았는데 칼 끝을 잡게 될 것이다 하는 절박감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자신들이 제일 잘 아는 거죠.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한국 정치가 조선조의 사화시대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사화의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를 망치더라도 나만 살면 되겠다 하는 절박한 심리로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내년 선거에 벌써 올인한 문 정부의 사이비 국정입니다. 사이비 국정. 사이비 국정이란 뜻은 뭐냐면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국가 예산을 써서 유권자들 타락시켜가지고 정권을 놓치지 않겠다 하면은 국정이 사이비가 되는 거죠. 국정이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국민들이 견딜 수 있느냐? 공짜 좋아하는 게 사람들의 힘이니까 국민들이 과연 이 세금 퍼부어주는 것을 받아 쓰면서 분별력을 지킬 수 있느냐? 분별력이라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진위, 거짓과 참, 그리고 비하, 그리고 선악 구분. 이게 큰 도전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가는 길은 이 베네수엘의 차베스의 모델입니다. 차베스가 집권하고 나서 사회주의 정책을 쓰면서 처음에는 반미로가 친미 국가를 반미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종주국을 쿠바로 삼았습니다. 쿠바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정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세금으로 공짜 복지를 퍼부었습니다. 석유값이 높을 때는 이게 가능했습니다. 석유값이 떨어지니까 파산해 버렸습니다. 나라가 파산해 가지고 연간 물가 상승률 작년에 150만 %입니다. 150%가 아닙니다. 150만 %입니다. 연초에 1만 달러를 저금을 하면은 연말에 1달러도 안 됩니다. 그 가치가. 그래도 선거를 하면은 차베스도 당선되고 그 후임자인 마두로도 당선됐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지만은 유권자들이 공짜에 취해가지고 마치 마약에 취한 것처럼 공짜라는 마약에 취해가지고 나라를 망치는 사이비 국정을 하는 독재자를 계속 뽑았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의 베네수엘라인데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안 간다는 보장 없습니다. 오히려 갈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이 정권이 취하고 있는 게 달미, 반일, 친중, 통북, 북한과 통한다는 거죠. 그것도 차베스와 똑같습니다. 차베스에게 쿠바의 카스트로가 있었다면 문재인 정권에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심석이 정책 똑같습니다. 다만 베네수엘라 사람보다는 한국인이 그래도 분별력은 더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 평균 IQ가 더 높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학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 거기에 기대를 걸게 됩니다. 오늘 서울에 첫눈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에 올겨울에 서울에 연말에는 눈이 한번 왔지만 올해 들어와서는 첫눈입니다. 2019년 첫눈 오는 날 이렇게 아무런 이야기를 전해드려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일단 국민들이 분별력을 잃으면은 민주주의 국가는 결국은 선동꾼의 놀이터가 된다 하는 점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좀 어두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